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시고 오니까 신고 내용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소한 2개, 그다음 3개에서 4개까지도 가끔씩은 정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298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그러니까 이런 신고서를 정말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저기 위에 누가 거래했나요?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거기 뭐 성명이나 주소 이거 다 채워야 됩니다. 안 채우면 아예 그냥 신고 자체가 아예 안 된다. 또 이제 부족하게 되면 다시 신고하세요라고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매수인은 누구인가? 그다음 이제 저기 이제 3번에서는 투기 과열지구 나오잖아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 따로 이제 오른쪽에 그 서식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저 서식을 따로 쓰세요.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은 3번 같은 것은 아예 필요 없고. 그다음 이제 우리 2번에서 우리 매수인 거기 꼭 조심하실게 외국인. 만약에 사는 사람이 외국인. 자, 그다음 이제 토지를 자, 거기 옆에 보실까 이제 여기는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무슨 용도로. 자, 여기 내국인은 필요 없는데 외국인은 부동산을 왜 사냐고 거기를 체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면 주거용. 자, 그 옆에 이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에다 체크를 왼쪽에다가 하시면 될 거고요. 뭐 골프장, 레저용, 상업용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용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밖에 용도. 외국인은 왜 땅을 삽니까? 이게 궁금해하니까 여기다가 체크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7번 정도 가면 개업 공인주사가 누구냐? 만약에 이제 매도 매수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필요 없을 건데 만약에 매도 매수인 중개사무소 찾아왔네 그러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신고하면 되는데 요 개업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신고를 다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도 저 사무소 소재지까지 꼼꼼하게 기재해라. 인터넷으로는 입력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대상 종류. 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뭔지 꼭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분양권, 그다음 입주권. 자, 분양권은 입주권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자, 체크도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거기 입주민인데 거기다 분양권 체크하시면 큰일 날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받아서 왔는데 거기다가 입주권 거기다 체크하시면 정말 말이 안될 거랍니다. 입주권 분양권 아직도 구분 못하냐 막 이럴 겁니다. 체크를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소재지 정말 너무 기본일 거고요. 그다음 지목 면적. 아까 이제 부동산 등 하면서 이제 있었을 겁니다. 어디 있냐고. 그다음에 계약 대상의 면적. 그러니까 이런 신고필 중에 뭐가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면 아까 정정 신청. 나중에 달라졌다. 그러면 변경. 면적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입니다. 가격은 정정 신청 안 됐겠지만 뭐는 된다고요? 변경 신고는 된다. 가격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입니다. 그러면 거래기에서 사본을 가지고 와봐봐. 변경 신고 할 때.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가격이 있으니까 계약금 말고 중도금 말고 잔금 말고 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서식에는 저 계약금 얼마냐, 그다음에 중도금 얼마냐, 근데 그 옆에 계약 체결일,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돈 말고 입니다.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왼쪽도 쓰긴 써야 되는데 신고 내용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지. 뭐 돈. 그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긴 신고 내용이 원래는 아니었었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보실까요? 10번째 종전 부동산 소재지, 그다음에 지목 면적. 여기 종전 부동산은 반드시 입주권이지 분양권이 아닙니다. 자, 분양권은 종전 부동산이 없습니다. 입주권 그 입주민들 게입니다. 입주민들 여기는 종전 부동산의 토지나 소재지의 면적 여기는 얼마 정도 되냐고. 그러니까 입주권 얘기하는 거지 분양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10번째 종전 부동산 나는 분양권은 분양권을 기재한다. 아니라고요. 입주권. 입주권만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열 번째 우리 종전 부동산 옆에다 공백 많네요. 거기다가 입주권만 기재. 둘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입주권 게입니다. 그 주민들 게입니다. 주민들 게입니다. 주민들이 종전 부동산이 나오지. 무슨 분양권에서 종전 부동산이 왜 나오겠냐고.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자, 신고 안 쓰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고리 금액. 전체 금액. 이게 얼마냐? 그다음에 자, 추가 지불액입니다. 추가 지불액이 있는 쪽은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저기 이제 우리 공법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자, 그리고 여러 번 동영상 들어보면은 분양권, 입주권 세법에도 막 나올 건데 구분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그 다음에 신고합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만약에 직거래면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자, 두명 나란히 서명 또는 사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도 안 온다. 그러면 한 사람만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매도 매수인이 개업 공인사를 찾아가면 누구요? 저 매도 매수인 둘쏙 빠지고. 지금 제일 아래 보고 있습니다. 누구만? 개업 공인 중에서 암만. 여기다가 공동 중이면 두명 나란히 신고를 다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까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그 다음에 금액이 3억 이상이었을 때,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다. 또는 투기 과열지구라 하더라도 3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3억부터 들어갑니다. 3억 이상은.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요.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예전에 무슨 6억이었었는데 지금은 3억입니다. 3억 이상이면 요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서. 여기 뭐 서식이 사실은 이제 A4 용지 전체였는데 좀 줄여놨습니다. 자, 전체 서식이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1번. 자금 조달. 거기 보니까 정말 금융기관 예금에, 그다음에 매도에, 그다음에 주식 매각 대금, 막 이런 것들 막 쓰잖아요. 현금. 그다음에 그 9번에 보면 큰 무섭다는 무슨 사채.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자금 조달.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 막다 돈을 끌어다가 돈을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계약금 몰수당하고 중도금 들어가면 이제 파기도 안 되고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다음 이제 자, 13번째로 돼 있는 거 볼까요? 입주 계획. 본인이 입주할 건지. 그 다음에 가족이 입주할 건지. 언제 이사할 건지. 몇 년, 몇 월. 이런 것들은 모두 정말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제출이 누구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내니?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써서 내라는 겁니다. 여기 좀 A4 용지로 크게 하나였었는데 아래 그냥 뭐 기재상, 유의사항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신고서하고 똑같은 크기로 요 계획서를 내라는 겁니다. 자금 어떻게 조달하고 입주 계획은 언제 어떻게 세울 거냐입니다. 매수인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는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요거 지시 없이. 근데 옛날에 즉시였는데 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그러니까 등기할 때 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고 마쳤다. 요게 신고 필증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됐네요. 그럼 아까 수정, 정정 신청, 그리고 나중에 달라졌네요. 변경 신고. 요 신고 필증에서 뭐가 잘못 기재가 됐으면 정정 신청 애초부터. 그리고 나중에 달라졌으면 변경 신고. 그리고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시 신고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실까요? 정말 해제 등의 신고서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해제 등의 신고서가 생겼다. 30일 이내에 없어졌다고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를 마치면 이것도 내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 이제 외국인. 이제 외국인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외국인. 자, 부동산 취득. 그러니까 요 외국인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그러니까 외국인은 취득이다 보니까 매매 외에도 증여나, 그 다음에 교환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정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취득에서도 이제 반드시 뭐 60일, 6개월도 차이가 있겠지만 경매, 그 다음에 판결, 뭐 상속 이런 것들도 모두 정말 들어갈 정도로 취득. 취득만 유상무상 안 따집니다. 취득만 하게 되면 신고해라. 그다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나중에 외국인이 자꾸 들어오면서 자본금이 자꾸 들어오면서 계속 보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인으로 계속 알라지게 되면 계속 보유하게 되면 신고를 또 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가는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좀 더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고인지, 그다음에 그 신고도 그냥 60일의 취득인지,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세 번째 박스에다가 허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찍혀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허가증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303페이지는 이제 뒤에 이제 교재에서 다시 나오니까 한번 이런 필요한 소리만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 이제 외국인 취득이 나오는데 왼쪽에 바로 상당히 좀 어렵게 보이시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0회 때 나왔던 거. 여기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가실까요? 자, 먼저 자, 1번에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이런 제목으로 꼭 나오게 될 겁니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그다음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일본 보시가 우리 작년 같으면 이게 맞았을 건데 자 지금은 날짜가 달라졌으니까 정말 저렇게 꼭 내릴 겁니다. 이제 달라졌어. 저건 60일이 아닐 건데 그니까 꼭 아직도 60일이라고 막 시험 문제 올해 분명히 저거 하나 낼 겁니다. 한번 일본 보시가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은 거래 당사자는 근데 60일 이내에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는 여기도 정말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60일은 더 잘못됐습니다.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까? 아니요. 개업 공인주사가. 그리고 날짜가 또 잘못됐습니다. 얼마라고요?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 30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 1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저 중개 보전이 왜 끼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소속을 빼버리고 중개 보전이 거래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쉬웠었는데 약간 무장을 바꿨죠. 그러니까 꼭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완전 똑같은 무장 거의 없습니다. 약간이라도 분명히 바꿉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여긴 한 사람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자 소속 공인 중개사 및 그다음에 중개 보전은 커피 타고 청소만 하지 중개 보전은 콧바람 못 쐰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었습니다. 중개 보전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소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 보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도 중개 보전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은 잘 거쳐 왔는데 2번에다가 중개 보전 있는데 2번 답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여기는 지방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공동인가? 게임다. 바로 이제 자, 지방공사와 그 다음 개인이 아까 국가 등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고요? 국가 등이. 자, 요 세 번째 정말 안 했었는데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요. 우리 개인들은 신고를 안 합니다. 우리 뭐 편해 좋겠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도 X. 그 다음에 요 4번 보실까요? 저거 예전에도 냈었는데 또 나왔네. 자, 부동산 거래.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이놈 공법상 거래 규제는 저기 나중에 꼭 보셨을 때 거래계약서도 있나. 그 다음에 여기도 공법을 거래 규제나 이용자는 우리 시장님이 알 필요가 있나. 그게입니다. 아니 또 모르거냐? 아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긴 세금 받느라고 그것만 신경 씁니다. 자,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아니요. 아까 권리 관계, 권리 이전,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장 나오겠다. 그입니다. 4번도 X고. 자, 나머지 정말 어렵진 않았습니다. 요 3번이 약간 애매했지. 그 다음에 4번은 금방 표가 나고 여기입니다. 아까 7개 안 들어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토지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한다는 조건을 거래 당사자가 확정하면은 조건, 딱 여기서는 개념 앞에 그냥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아까 조건이나 기한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하면은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냥 여기다 조건이나 기한은 신고사항이다. 그러기 싫으니까 앞에다가 이상한 소리 막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건은 신고사항에 들어가요. 있으면 써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약간 생소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장려도 난이도 중에서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5번이 정답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는 저걸 자꾸 안 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신고서 작성 방법. 아까 우리 신고서 봤었잖아요. 근데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입주권. 입주권 한번 잘 볼까요? 입주권의 매매 경우 매매 목적물인 경우는 분양금액 나누는 권리가격에 그다음에 자 부가가치세. 근데 여기는 잘 보셔야 될 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제가 포함인가입니다. 분양권에서는 분양금액을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그래야 된다. 포함. 그리고 제외 포함.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분포. 이렇게 분양금액은 포함한다.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정말 포함을 시켰고요. 제외 말고, 제외 말고 포함. 그리고 입주권이 아닌 것들이 바른 이제 제외.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 기억만 좀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니은번에 부동산 거래 금액 나누는 둘 이상의 자,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여기다 합하여 그러면 안 되겠죠. 3억, 2억 그러면 각각 그래야 되겠죠. 각각 맞습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맞네요.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 요놈은 정말 많이 틀리게 되어봤습니다. 종전토지라는 아까 종전부동산 그입니다. 여기다 입주권이 맞을까요? 지금처럼 아니면 분양권이 맞을까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는 분양권의 매매 경우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디귿번 볼까요?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그렇죠? 올해 맞았죠. 입주권은 정말 종전부동산 있습니다. 거기 입주민들 계입니다. 분양신청해서 추가부담금 내고 들어가는 거. 정말 입주권입니다. 근데 옛날에 시험 문제는 종전부동산 토지라는 분양권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분양권은 이상한 소리입니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정비법 안 배우니? 이럴 겁니다. 근데 지금 디귿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저 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네.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아까는 이상한 저 법률 쭉 써놔가지고 저기 두 번째 줄에 저기 조건 딱 보이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솔직하네요. 조건 기한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내용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맞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붙인 경우 조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그러니까 요 기업법만 저기 제외가 이제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맞았고 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 라고 보셔야 되는데 니은 디귿 니을 5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네요 라고 이렇게 어려우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제일 어려운 쪽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외국인 외국인은 아주 간단하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도 아주 적습니다. 특히 계약 외 계약 외가 바로 뭐냐 근데 계약 외에다가 자꾸 60일 이럽니다. 뭐 3개월도 얘기를 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제 또 1년이라고 하겠네. 게임입니다. 나 먼저 자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취득 그러니까 유상무상을 안 따집니다. 좀 넓어요. 아까 보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하나만 유상이면서 매매 하나만 신고하는데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저기 취득이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은 유상무상 안 따집니다. 증여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신고해라.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30일로 바꿨는데 근데 여기는 그대로도 놔뒀습니다. 외국인은 많이 봐주나 봐 그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작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60일이었다가 30일로 바꾼 거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요 외국인은 가만 놔둡니다. 외국인은 좀 많이 봐주나 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보셨던 부동산 거래신고 헷갈리면 안 되고 거기 내국인, 우리 같은 내국인, 외국인 60일이요. 더블로 시간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500이 아닙니다. 300만 원이야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은 많이 봐주네. 자 먼저 자 1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등이 자 금방 배우셨던 왼쪽은 내국인이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자 3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다음에 여기 볼까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잔금이 아닙니다. 얼마? 60일 이내에. 예. 자, 두 번째 줄에 60일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거기 30일 X. 30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는 외국인 취득 신고입니다. 취득 신고 달러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자, 특히 이제 가로에 보시는 것처럼 뭐 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외국인 등이 여기는 계약 외 자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닌 것들 요놈들은 60일이 아닙니다. 6월 정말 반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줍니다. 자 먼저 외국인 등이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아버님 그냥 사망하셨네. 그래서 상속으로 받았네. 자, 증여는 정말 생전이니까 주는 건데 여기는 상속이니까 계약 외라는 겁니다. 상속 그다음 경매 경매로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매도 매수인 계약서 썼습니까? 아니요.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뭐 세종시 같으면 저기 대전으로 가나 그다음에 대통령령 판결 그다음에 합병 환매권 행사 여기 이제 박스에서 있는 것들 이제 상속 경매 판결 합병 요놈이 얼마냐고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6월 60일이 아니다. 3개월 같은 건 없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반년이나 시간을 주네.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자 위에 1번은 계약이고 여기는 계약 외. 자 그러면 그 아래 보실까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6월. 또 여기다 60일 그러면 안 됩니다. 6월.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다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고요. 자꾸 외국인 들어오면서 반반. 외국인 50명, 내국인 50명. 그러면 외국인 된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이 계속 토지를 보유하겠다. 그러면 신고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보유.
이런 문장 줍니다. 그러니까 60일은 아니요. 6개월이 여기입니다. 저 계약만 60일이고 계약 외 계속 보이는 6개월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그다음에 자, 그 법령에 따라서 법인이나 그 단체가 여기입니다. 외국인으로 변경. 자, 숫자가 자꾸 많이 들어오면 반수 이상이면 외국인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외국인이 계속 토지를 갖고 싶다. 그러면 신고해.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다. 신고해.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외국인은 변경되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그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내 6월. 아까 50명, 50명 되자마자부터 신고일은 얼마? 6월. 입니다. 자,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가로 1번이 바로 신고였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허가. 자, 군사문화 환경은 허가하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뭐 따로 볼 만한 거 아니고 여기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두 번째 줄에 딱 보시면 중간 넘어서 체결하기 전에 체결한 후가 아니라 전에 먼저 그 다음에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고정장 신고관청에 신고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스를 보실까요? 우리 박스에서 이제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지역은 이런 식으로 그 박스를 그 네 개가 모두 맞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봤는데 요걸 많이 냈었습니다. 안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법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중간 넘어가 볼까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군작전 수행할 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관리가 곤란해집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 땅 씁시다. 못 알아듣네. 통역하고 있으니까 대포알 날라왔네. 우리 다 죽었네. 이러니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여기는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고. 허가니까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한테 설명하라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스에서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저거 허가받네. 신고 아니네. 그입니다. 사전에 먼저 허가받읍시다. 라고 설명하세요. 입니다. 그럼 이제 자, 첫 번째가 이제 군사에다가 군사기지에서 군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앞쪽에 법률에. 그다음 두 번째는 문화. 정말 군사문화 환경 이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두 개를 묶어놓고 환경. 정말 저 세 번째, 네 번째 환경 맞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자, 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화. 자, 옆에 보시면 지정문화재. 그다음 이제 그 지정문화재 보호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문화재 취득하면 또 관리가 곤란해지잖아요. 그입니다. 우리는 아예 안 살 건데 군사기지 땅 우리가 왜 삽니까? 거기 막 지뢰밭인데 외국인은 모르니까 사나 봐. 그다음에 문화재도 자기 나라에 없는 거 괜히 보니까 또 견물생심이라고 좋아 보이나 봐. 해갖고 저걸 산다고 저렇게 바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내국인은 절대 안 살 건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요놈이 환경인데요. 생태 경관을 보존하겠대요. 정말 아주 생태 경관 좋아서 그것만 보존하겠다. 그럼 개발 안 되는 땅이다. 입니다. 우리는 안 사. 입니다. 아주 경관만 끝내주나 봐.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뭐, 네, 여기 토끼 잡으려고 저러나, 야생 생물 보호, 저 뒤에 보시면,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환경. 그 다음에, 자,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런 놈들은 뭐 한다고요? 허가 먼저 받아라. 외국인이 안 샀으면 좋겠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하다 자연환경 보존적은 없다.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06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꼭 보실 게 만약에 허가.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효력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무효. 아, 인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만 말만 허가지 인과적인 성격이 있어서 3번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자주 냅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다. 뭐 무효 아니다? 무효. 아예 효력을 부정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허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 삼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의 네 번 적은 없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한테도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치사한 보복주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이 취득하겠다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다 그 나라 국민은 취득이 되나요? 뭐 미국, 영국 이런 데 다 되겠지만 어디 이상한 나라는 취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러놨는데 갑자기 취득이 안 된대요. 이거 뭐 돌려줄 겁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다 손해배상 다 청구당합니다.
이 정도니까 국토교통부에다가 그 나라 국민은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정답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계약합시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서 이제 저 끝에까지 전혀 뭐 볼 건 없고요. 여기도 국가대표가 나와야 되니까 뭐 시도지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더 X고 됩니다.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괘씸한 국가들은 토지를 취득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취득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해라. 요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4번에 보시니까 아까 매월 1회 거기하고 약간 다릅니다. 전달.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와봤는데 요걸 내볼 수 있다고 모의고사는 많이 얘기합니다. 자, 먼저 1번 신고관청은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매월 1회 그걸 썼습니다. 근데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는 1개월씩 전달입니다. 이내에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구청장 이 누구? 시도지사한테. 그 두 번째도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를 왕따시키면 됩니까? 국가는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2번 그 시도지사가 또 1개월 저 끝에 볼까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러니까 넉넉하게 좀 시간 좀 주시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1개월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1개월 자, 그 뒤에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한다? 1개월 이내에 뭐 한다?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도 여기 한 문제가 정말 꼭 나올 정도니까요. 아까 이제 부동산 그리신 거는 정말 많이 복잡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305페이지에 외국인. 네, 외국인 여기서 이제 등인데 자, 등에 여기다 이제 여기는 자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는 무조건 계약이 아니라 매매가 아니라 취득 그랬습니다. 취득. 그러니까 이 취득은 유상무상을 정말 다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신고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는 매매 외에도 아까 기업 예를 보니까 뭐 판결도 있고 막 상속도 있고 그다음에 합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취득 유상무상을 정말 안 따집니다. 아까 이제 그냥 부동산 거래신 거는 내국인인데 거기는 매매만. 거기 종류가 좀 다양해서 그렇지 여기는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겁니다. 취득. 취득에서는 뭐 해라. 취득에서는 신고를 해라. 합니다. 그다음 좀 더 이제 허가도 바로 먼저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신고 종류는 계약. 자, 계약. 자, 여기도 이제 계약이 된데 취득이다 보니까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매매 외에도 자, 물론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신고는 아니 되겠지만 매매 외에도 이제 교환도 들어가고요. 교환. 그리고 그냥 취득이니까 증여도 들어갑니다. 증여. 자, 증여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여 등 이렇게 계약이면 자, 서로 이제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는 계약이면은 먼저 계약 체결을 여기도 잔금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을 10% 받을 때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을 요 체결일부터입니다. 잔금 아니다. 잔금 이미 늦습니다. 잔금은 등기나 해라 그럴 겁니다. 잔금이 아니요. 아까 부동산 그러신 것도 계약 체결을 거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 이내라고요? 여기다가 3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60일 체결을 그다음 이제 붙어입니다. 체결을 붙어 얼마 이내에 60일 이렇게 60일 이내에 아까 보셨던 부동산 거래신 거는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바꿨네요. 부동산 그것도 2월부터 바꿨는데 우리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무조건 60일 그게 이제 틀립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 거는 요 거래신 거 이제 얼마로 달라졌다고요? 30일 원래 그래도 60일이었다가 이제 30일 반토막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꾸 바꿨습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30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60일로 한참 동안 60일로 늘려주더니 갑자기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얼마로? 30일로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있겠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3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그러신 거는 이제는 60일 아니다 됩니다. 올해도 꼭 60일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정답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됩니다. 30일이 맞아. 근데 요놈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실 게 외국인 여기다 30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놈은 그대로 있어 게입니다. 외국인은 더블로 봐주나 봐. 내국인만 달러 게입니다. 60일 이내에 이렇게 이내에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는 게 30일 아니다. 그리고 여기다 6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30일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게입니다. 6월은 계약 외에 달러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은 딴 데 있더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외를 볼까? 계약. 여기 이제 계약이었었고 계약이 아닌 것들 왜?
자, 계약 외로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네요. 상속. 다음에 두 번째 아마 형성 판결일 겁니다. 소유권 자체가 이렇게 오니까 뭐 이행 판결 이런 것들은 아닐 거고 판결. 자기 우리 항상 우리 187조는 형성 판결이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그런 거 말고입니다. 판결도 여기도 신고해. 근데 60일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주 헷갈려 죽겠네. 막 이제 2년이라고 할 겁니다. 2년은 늦었어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경매는 진짜 많이 늦었고 경매. 자, 경매도 이제 뭐해라 계약 외.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아, 네 번째는 합병. 환명권 행사 간단해 보니까요. 법인이 합쳤네. 합치는 것은 거의 합동행위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청약 승낙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청약과 승낙이 합체되는 반대되는 의사표시 그건 계약계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입니다. 계약 왜? 합병 등이면 여기서는 얼마라고요? 요놈을 또 그냥 또 6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 6월 아주 엄청나게 기간을 많이 줍니다. 6월 이내에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뭐 하면 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신고 오케이입니다. 아, 세 번째는 계속 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사원이 자꾸 들어오네. 자본금이 자꾸 들어오네. 의결권이 자꾸 들어오네. 그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 바뀌면 부동산들을 계속 갖고 싶니? 그러면 신고해. 그럽니다. 계속 보유. 요놈도 얼마라고요? 그럼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럽니다. 자, 계약만 60일, 요 계약만 60일이고, 나머지는 얼마라고요? 6월. 여러분도 6월입니다. 6월 이내에, 6월 이내에 신고 관청이나 뭐해라?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 자, 요즘은 이제 허가가 조금 좀 뜸한데, 허가는 이제 군산문화 환경에서 허가받아. 자, 그리고 이제 요 허가는 이제 사전에, 요 사전에, 그 다음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요.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허가지. 그러니까 예전 보통 이제 허가에서는 효력을 발생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제재만 갈 겁니다. 여기는 아니요. 말만 허가지. 인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효력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둘이 열심히 계약서 써봐라. 효력 없다. 그럽니다. 무효. 거기다 막 2년이나 징역까지도 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효.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줄까 말까라고 해서 허가 여부는 15일입니다. 정말 안 내주려고 하나 봐입니다. 15일. 엄청 많이 기다립니다. 자, 15일 이내 허가가 나든지 아니면 불허가가 나든지 이런 식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허가가 나든지 아니면 안 나오면 불허가가 나든지. 자, 그럼 이제 요 허가에서 이제 보실 게 이제 허가. 자, 먼저 첫 번째 군사. 군사인데, 자, 군사에서는 군사기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예 군사기지 땅을 안 살 건데, 정말 여기 막 지뢰밭이 있으니까, 정말 사지도 아예 못할 거고요. 그리고 건물도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만 보호하니까, 군사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말 시설만 보호할 거요. 라고 보호구역. 개발이 안 되는 땅. 우리는 안 사는데, 외국인은 괜히 사나 봐. 좋아 보이나 봐. 그럽니다. 아, 두 번째, 문화. 자, 문화에서는 이제 여기는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도 들어가고 나중에 뭐 예정지역 이런 것도 다를 겁니다. 지정문화재, 문화재입니다. 우리도 이제 문화재는 우리 취득 안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괜히 뭐 골치 아프고 그거 뭐 팔 수 있겠냐? 여기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사고 싶은가 봐. 지네 나라 없다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환경. 환경입니다. 근데 환경만 환경 글자가 안 나옵니다. 아까 이제 생태 경관. 생태 경관을, 이렇게 생태 경관을 뭐 하겠다고요? 자, 보존하겠다는 생태 경관 보존 지역. 그 다음에 막 토끼가 막 뛰어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토끼 잡으려고 저러나? 야생. 저기 창령의 우포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야생.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여기 막 특별도 들어가잖아요. 엄청 까탈스럽게 하나 봐. 특별. 아마 아직 손 하나 갖다 못할 겁니다. 개발 아예 전혀 못할 겁니다. 특별 보호구역. 보호구역. 좀 아주 생물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림의 떡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한테는 욕해도 못 알아듣나 봐. 그리고 뭐 하다 뭐 외국인들은 욕부터 먼저 배우니까요. 이렇게 욕하면 알까 봐. 하다 뭔 생각인지 몰라도 2년 전연합니다. 자, 2년 이하의 뭐요? 징역을. 자, 징역을 가고요. 그 다음에 징역 없으면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이하의 뭐를요? 벌금을. 자, 이 정도로 정말 2년에 2천. 쌍욕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2년 전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하의.
자, 뭐를요? 벌금을 외국인은 욕하고 교도소 보내나봐.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허가 받아. 효력도 부정하지만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 욕도 이제 2년 전연하고 이제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내. 이 정도로 심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계약은 우리 부동산 거래시가 500이었습니다. 여기는 안 해도 3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이걸 또 벌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게을러서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3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 자, 우리 시험문제가 꼭 치사하게 내용 별거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지. 요거 이제 벌금. 자, 요 숫자가 맞으면 또 뒤에 벌금이라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벌금 말고 무슨 교도소 가는 징역 대신에 때는 벌금 말고 게을러서 태만히 했다고 합니다. 게을러 빠져갖고 게임다. 우리 이제 6개월짜리는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이건 100만 원. 정말 외국인은 손방망이 한 개도 안 아플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요? 과태료. 뭐 여기도 벌금 그런 말이 안 될 거고요. 역학은 이제 교도소 보내는 것은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았을 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자 300에 100에 과태료.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문제는 정말 아주 간단하게 꼭 매년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뒤에서 이제 한번 이제 그 박스에서 이제 정리 잘 해놨어요. 300,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2년야의 징역,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 계약 외에 거기서 가로처럼 상속 경매 판결, 그다음 수용, 자, 이런 것도 이제 합병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는 자, 6개월, 그거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도 문제도 약간 좀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한번 위에 자 307페이지에 이제 한번 자,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여기 이제 유상무상 안 따지니까 거래 그러면 안 된다. 취득 등에 관한 자, 특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근데 갑자기 일본 보니까 여기는 무슨 3개월이라고 해놨네 그입니다. 자, 먼저 일본 보실까요? 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자, 경매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봐야 되겠죠. 경매 이거 계약이요 계약 외이요 그입니다. 근데 너무 달라졌죠. 여기다 뭐 30일 난 60일 그랬으면 헷갈렸을 건데 3월 3개월이 어디 갔냐 그입니다. 3개월은 아예 외국인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말 60일 6개월이나 헷갈리지 3개월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1번은 3개월 때문에 틀렸다 6개월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자, 2번 볼까요? 여기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했었나? 저기 6개월은 더 이상하고 이건 정말 어디 맞는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모 보실까요? 외국인 등이 작년도 문제였다고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여기다 뭐 전세, 지상권 다 안 들어가는데 자, 매매에 그럼 몰라도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 자, 너무 엉뚱하고요.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면 60일이지 무슨 6개월이요. 정말 2번은 너무 엉뚱합니다. 6개월 내 신고를 신고 관청이 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저것도 이제 잘 안 냈었는데, 나 먼저 세 번째 볼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그러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자, 원래 시도지사한테 전달할 건데, 우리 세종시만큼은 도지사가 없잖아. 입니다. 이건 아주 교묘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자, 신고했던, 자, 부동산 등에,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님은 국장한테 바로 못 가는데, 저 세종시장님은 도지사 동급하고도 다른 자, 여기 갔잖아요. 거기 도지사가 없으니까 입니다. 세종시도 뭐 무슨 도 그런가요? 뭐 충청북도? 아니요. 그냥 자치시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그다음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내용을 매 분기로부터 아까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맞죠. 그다음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 원래 시장은 직접 제출하지 않는데 저기 특별시장님은 누구요? 도지사급하고도 갔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는 도지사가 없잖아요. 원래 전달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한테 제출하는 거 맞네요. 이 3번 정말 고민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좋은 게입니다. 세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외국인 등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허가 신청서를 허가인데 허가가 무슨 30일이 나오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 관청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아까 얼마라고 했더라? 그죠? 보름 그죠? 15일입니다. 자, 이런 것도 너무 또 엉뚱해갖고 금방 보였고요. 저기 아까 2번 같은 아니면 아 1번 같은 4번 같은 것은 30일 3개월 자체가 없어. 너무 엉뚱해.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이건 왜또 판결인데 신고 안 한다고 저러는 외국인 등이 법원에 확정 판결로, 아까 판결이 있었는데 계약 외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큰일 날 소리죠. 신고해야 된다. 얼마 이내 신고한대요? 6월. 6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여기는 아주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가 매년. 자, 올해 30일에 가봐도 외국인은 신고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조금 보실까요? 자, 세 번째 여기도 이제 한 문제로, 자, 별표 세 개는 쉬고 한 문제. 자, 부동산 거시고는 두세 문제. 자, 외국인 취득도 한 문제.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딱한 문제. 자, 물론 이제 30회 때는 한세 문제 나왔고 너무 그냥 이상했었는데 한 문제만 거의 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원래 공법에 썼다가 걔네들 우리 괴롭힌다고 법령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먼저 자, 허가구역 보실까요? 근데 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부터 먼저 받으래요? 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 아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검색하면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국가가 알려주는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보고 정말 투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국가가 알려주니까 우리도 약간 고민된다는 겁니다. 정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들 꼭 검색해 봐야 됩니다. 저기 이제 서울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는 허가 구역인가입니다. 거기는 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6번에 보실까요? 자, 지정권자가 누구냐고도 우리 시험 문제 공법일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였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대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넌 허가나 받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거기는 허가구역이다라고 지정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두 사람.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도 있습니까?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시도지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도 있어.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들어가요. 세종시도 들어가겠네. 특별시도 들어가겠네. 광역시도 들어가겠네. 도지사도 들어가겠네. 근데 시장군수구장은 안 들어가겠네. 맞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그다음에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거기는 뭐 중요한 부분 없을 거고요.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근데 여기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현재 성행. 정말 투기꾼들이 아예 그냥 줄서 있습니다. 땅 살라고 성행하거나. 그다음에 뒤에 보실까? 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대요. 이제 얼마나 정말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럼 거기는 막 도시지역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줄서 있어요, 게임다. 근데 옆에 볼까요? 자, 세 번째 줄에 그럴 우려가 있대요. 그럼 아직은 안 올랐대요. 근데 눈만 뜨면은 계속 올라간대요. 그럼 여기 이제 미래인데 앞쪽에 상승하는 지역 여기는 현재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앞쪽은 현재, 뒤에는 미래, 게임다.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이제 얼마 있느라고요? 5년. 근데 조심하시게 5년 이내입니다. 5년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3년도 가능하고요. 2년도 가능하고 1년도 가능하고 게임다. 5년 우르 그런 게 아닙니다. 5년 이내. 고무줄처럼 좀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줄었다가 늘어날 수도 있다. 5년을 못 넘어가겠지만 5년 안에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고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지정하냐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년으로 지정하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설명도 못하면 어떡할 거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여기다 무슨 시도지사가 또 아래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은 거의 이제 안 내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은 주변 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겹쳤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할 거요, 인천시장이 할 거요. 도저히 안 되겠죠. 니네 둘다 빠져. 그럼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거친 거 거기다 서울, 인천 이런 거 써보게 되면 누가 하겠냐고.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아직 결판이 안 납니다. 오늘 저녁 내내 가위바위보 시켜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 이래놓으면 이제 업적 싸우려고 아주 절대로 양보 안할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둘 이상 시도면 니네 둘다 빠져. 그럼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 서울은 허가구역이요. 거기 인천은 허가구역이요. 라고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겁니다. 국장 옆에다가 시도지사 X 꼭 주의해 놔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그거 알면서 눈 뜨고 당합니다. 근데 자, 2번 볼까요? 근데 허가구역이 동일합니다. 우리 경기도 엄청 넓습니다.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그거 다 경기도입니다. 동일하다고요. 동일. 자, 시도 안에
여기는 뭐 싸울 것도 없겠죠. 자, 뒤로 넘겨보실까? 근데 일부래요. 일부입니다. 왼쪽에 박스입니다. 동기란 시도 일부래요. 경기도의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막 걸쳐져 있대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여기입니다. 정말 일 잘하시는 이도지사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예외 뭐 이런 것들 간단히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국장이냐 시도지사냐 이런 게 아주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이거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시도지사 안 볼 건데 시도지사가 동일한 시도니까 그냥 시도지사가 하면은 되겠네. 경기도에 다 거쳐져 있고 인천에 다 거쳐져 있고 그러면 도지사가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도 종로구 하나고 25개 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은 그냥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서 이제 그냥 여기도 이제 308페이지에서 여기 자세히 볼 거나 이제 지정권자입니다. 우견을 들어야죠. 이런 거 올 시험 문제 뭐 내볼 만한 내용들 거의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려야 되겠죠. 통지 제목 위주로만 꼭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라고 공고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도 맨날 무슨 공고 열람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공고는 보라고 좀 짧아도 되겠죠. 7일 정도. 근데 열람은 우리가 줄 서서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옆집도 봐야 되고 그 윗집도 봐야 되고 아랫집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7일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공고 열람 날짜가 다릅니다. 자, 그건 바꿔올 만하고요. 근데 뭐 심할 쓸 때나 그렇지 자, 심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국가가 허가구역 지정되면 보라고 얼마 정도 공고할까요? 7일. 근데 우리 공고의 그 7자처럼 보이죠? 공고가 기억자인데 7일 그렇게 보이잖아. 7일을. 그러니까 여기다 15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공고는 짧아도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그냥 보든지 말든지 일주일 정도 딱 보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이상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가장 짧으면 7일은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공고를 하고, 여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열람. 열람 줄 서서 봐야 되잖아요. 7일 그러면 우리 집은 봤네. 옆집은 못 볼 겁니다. 그리고 열. 열이면 열다세 나와야 되겠죠. 얼마? 15일. 15일입니다. 열에서 15일을 볼 수 있는 열다섯이라는 바로 열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는 7일에 바로 7자. 기억자니까 공고 보이고 그 다음에 열. 열심히 열. 열다세입니다. 그래서 15일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시험장 갔더니 15일 공고. 15일 이상 공고 아니고요. 7일 이상 열람 아니라니까요. 15일, 뭐, 7일간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5번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게임입니다. 자, 중요하죠. 게임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요. 우리 뒤에 보면 제재가 막 2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허가구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도소 다 보낼 겁니까? 여기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기간 좀 줍니다. 바로 효력 발생하게 되면 교도소 가는 사람 많으니까 언제로부터라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5일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딱 빼도 시험 문제 답에서는 잘 안 볼 겁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라고요. 여기다 또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5일. 좀 이상한 숫자 5일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도 내본 적이 없고요. 자, 먼저 허가구역일 필요가 없으면, 자, 해제. 이제 투기가 발생 안 해. 그러면 해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줄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자, 축소 5개입니다. 적이 일부 적, 한 3개 적에서 2개만, 1개만. 그랬을 때는 여기도 축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네 번째 줄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가 심하긴 아닐 건데, 자, 먼저 해제를 하거나, 이제 투기 발생 안 하면 해제를 하거나, 거기다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야 한다. 저기 네 번째 줄에 중간 넘어서 축소 옆에 하여야 한다. 그런 것들은 꼭 눈여보셔야 된다. 할 수 있다. X.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소유권만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대상입니다. 정말 여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308페이지에서 1번 아래쪽으로 쭉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로 앞에 지상권이 보이죠. 지상권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허가구역에서는 소유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독특하게 지상권도, 우리 지상권도 용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경관 건물은 최소한 30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지상권이 없으면 지상권으로 막 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도 허가받아. 지상권까지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의 이런 경우 없을 건데 맨날 소유권만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거래신 것도 소유권만. 외국인도 아까 소유권만 취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허가만큼은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상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로 조심하시면 이제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이전하거나 설정.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약도. 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볼까요? 예약. 예약. 그럼 가등기 같은 예약도 뭐 한다고요?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긴 독특하다는 게 자, 소유권 외에 지상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약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본등기 아니라 가등기 하면 그 가등기 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소리가 허가는 사전에 정말 초점 박살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약 때부터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본등기 때는 허가를 안 받고요. 이미 예약 때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약 때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라고 해서 예약을, 허가를 받는 거지 본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본등기인데 여기는 예약부터요. 가등기 때부터요. 그리고 자, 대부분 다 소유권만 대상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지상권하고 예약. 자,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예약을 다 포함시키니까 사전 박살낸다. 아주 초전에 아주 사전 박살낸다.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서는 뭐 허가 제외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재사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허가 구역이 지정되면 알려라고 해서 이제 알리는 바로 통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의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뒤에 이제 뭐 선매 협의 같은 거안 되고 자 그러면 허가 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허가가 아니라고 얘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불허가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까 군사문화 환경에 외국인하고 똑같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거기다 꼭 한번 밑줄 해놓으시고, 여기도 이제 말만 허가지, 여기도 인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규제 중에 인가가 가장 세다고 합니다. 국가 도장이 없으면 모든 효력이 다 무효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말만 허가지 여기는 인가. 저 정말 모든 무효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허가 기준은 자, 뒤에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자, 허가는 좀 간단해요 이제. 자, 뒤에 이제 자, 뒤에서도 조금 나올 만한 게 조금 있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부동산 거리 신고까지만 잘 거치면 자, 거치면 여기 이제 30개가 넘어가고 한 34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무를 해볼 건데 실무는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한 6개밖에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압도적으로 앞에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시간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할애를 했으니까 앞쪽을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한 2주 정도면은 자, 충분히 실무는 한 6개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법정지상권, 경매 그 다음 이제 우리 배우는 민법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하고 정말 많이 겹칩니다. 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허가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